네, 반갑습니다.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나사우 공룡이 도라석으로 되었다가 이제 쪄서 SIC와 C 형태로 변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된 형태입니다. 이 공룡의 각각이 갖고 있는 성질이나 특징,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나 또 피조직의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핑크, 약간의 당근빛이 나면서 핑크한 색깔, 노랑도 포함이 되어 있는 멋있는 이쁜 핑크빛이 납니다. 아주 연하면서도 좋은, 질이 좋은 핑크빛인데요. 그리고 공룡 아가야죠. 공룡 새끼인데 지금 눈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죽은 시체는 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밖으로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룡 다이아몬드 특징은 생김새가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왜 몸통은 나오지 않고 머리만 계속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가 됩니다. 목 부분을 포식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현재 이목구비 뚜렷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윗부분을 좀 이쁘게 처리해서 하면은 제법 가치 있는, 이제 커팅하지 않고 폴리싱만 하더라도, 아주 이쁘게 각만 나더라도 멋있는, 이 자체가 다이나소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캐럿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58캐럿이군요. 58캐럿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꺼이 하실 수 있고요. 자, 경도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오고요. 운구가 나오네요. 네. 9.5에서 10. 약간 콘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9.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됐다 있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SIC와 C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SIC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C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혀서 이제 경도가 9.5 정도 평균 값이 나오겠네요. 얘는 100% 10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9.5 정도는 해당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